좀잘안 보이기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떼운 사진이거든요. 그 아말감이라는 보험된 재료 같은데 그 밑에 이렇게 충치가 생기면 이렇게 까만 라인이 이렇게 좀 진하게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거하고 헷갈리게 돼요. 뭐냐면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보는데 여기 보면 어땠어요? 좀 까맣게 라인이 잡혀 있죠. 그러면 치과에서는 이걸 갖다 충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방사선 교과서 책에도 있지만 X선이 이 바닥면을 평행하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죠. 여기 보이죠? 여기도 까맣게 까만 라인이 보이시죠? 이걸 갖다 치과에서는 들떴다, 이게 충치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아말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든지 금속 물질을 떼우고 나면 보통 이제 그 방사선 투과상이 그 바닥을 평행하게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까만 줄이 있죠.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 들죠? 일정하게. 그럼 이건 충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불규칙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까맣게 그렸다면 이거는 충치 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충치를 볼까요? 충치를 보면 어때요? 여기 어때요? 약간은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조금 하기도 하고, 뭐 명확하게 아까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이런 양상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돼서. 자, 그럼 또 다른 충치를 보죠.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어때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 충치가 보이고요. 사실 사진상은 잘안 보이지만 살짝 여기도 이렇게 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충치가 좀 파급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그럼 충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가 좀 꼬맣네. 여기가 좀 꼬맣지 않아요? 이거 충치네.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충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바깥 그 치아의 에나멜과 에나멜층이 겹쳐 보였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착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비교해 보면 아까는 여기도 어땠어요? 여기가 아까 조금 보였었죠? 아까 여기가 이렇게 빨갛던 거 보이셨죠? 근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선 어때요? 여기도 똑같이 보였지만 어때요? 이건 충치가 아니야, 그렇죠? 그걸 대충 좀 어떻게 구분해 보시면 약간 타원형 같죠? 그렇죠? 이 에나멜과 이 에나멜 서로 겹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게 있네요. 어때요? 여기 마치 지저분하게 보니까 충치 같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충치네! 이거 충치야. 이거 금리해야 돼. 빨리 금리해야 돼. 치과에서 이렇게 이거 금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약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타원형처럼 왠지 그와 비슷한 놈들이 또 여기도 나타나. 아, 그럼 이건 착시일 수 있구나. 환자분들이 물론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무조건 요점이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충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충치라 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이거 빨리 금리하라고 이제 난리 나고요. 환자는 뭘 알아요? 여기 까맣게 됐으니까 충치야. 이 먹었는데요. 금리 네개 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 둘 셋. 이거 세개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충치가 아니다. 진짜 충치는 이렇게 보인다. 근데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차이 뭘좀 구분할 수 있냐면 여기에 생긴 모양이 대칭으로 여기도 생겼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야, 이건 충치를 나타내는 요소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긴 어때요? 이쪽에도 생겼는데 약간 이쪽에도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에도 있는 느낌. 이런 느낌 들면 충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또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어우, 선생님 치아 사이 충치 심하다고 까맣게 나왔어요. 빨리빨리 해야 된대요. 그리고 겁먹고 많이 오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꺼멓게 먹었네. 아이고, 이거 충치네. 그렇죠? 이게 충치죠? 충치처럼 보이죠? 사실 이건 충치가 아니고요. 치경부 소환이라고 해서 이 뿌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사선이 잘 투과가 되기 때문에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요 위에도 보통 이럴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건 충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까맣게 보이면 충치가 아니고 치경부 소환이다. 말이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 부위가 까맣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또 요런 데 까맣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치경부 소환인데 방사선이 여기서 좀 투과가 빨리 돼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충치는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보이는 데서.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잘 여기서 살짝 있으면서 여기서 살짝 먹은 게 있어요. 이렇게 충치가 조금만 어렵죠. 근데 여기서 조금 대칭이라 돼 있고 이건 약간 여기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건 충치인지 아닌지 여기가 두 중에 하나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이 부위는 많이 썩은 게 관찰되었고요. 그리고 사진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육안으로 봐도 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충치를 봤을 때 다른 치과에서도 지금 이게 한쪽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라는 것은 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진으로 봐도 구분이 안될 때는 육안으로 봐서 진짜 맞는지를 직접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죠. 그래서 아까 이런 모습이 보인다 했고요. 또 이거는 물론 또 이렇게 더러워 보이긴, 사진이 좀 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그러네. 또 여기도 좀 썩은 것 같고. 자, 이게 그럼 충치일까요? 충치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치경부 소환이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빨리 흘렀네요. 제가 지금 오늘 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충치가 있다고 자꾸 설명을 해서 환자들이 정말인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들은 잘 몰라요. 까만 검출, 이게 까맣게 보이면 충치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본 착시 현상이 많다. 실제로 우리 충치라는 것은 요런 게 충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이는 게 충치다. 근데 사실은 충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았죠? 어때요? 이거 충치처럼 꺼멓게 보이는데 충치인가요? 여기도 꺼멓게 보이는데 충치인가요? 아니죠. 충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착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요점이 뭐냐? 사실 환자분들한테 뭐 방사선을 보게끔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 충치라는 것, 그러니까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충치는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치과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이 방송 마치면서 치과 선생님들 제발 좀 제가 아말감 보험, 저 아말감 요즘 안 해요. 아말감 환자들이 너무 싫어해서 까매서 안 싫어해요. 안 해요. 저 레진이나 GI 같은 재료 하고요. 제발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혼자서 하는데 잘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직원 거의 채용될 거고요. 올 거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혼자서 다 진료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개떡으로 치료하나요? 원내생 때 실습 제대로 안 하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다 진료해도 다 잘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못한다? 그게 무슨 고수예요, 하수지. 제가 그리고 양심치과 언제 본인들 광고 양심치과 과잉 진료 안 해요? 엄청 광고해요. 난 그거 광고 안 해. 제가 무슨 과잉 진료를 해요? 제가 언제